김건희 논문 표절 결과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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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용금 총장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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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정신 준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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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전두환 군사 정권이 장기 집권을 저지하기 위해 일어난 60 민주항쟁 3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범국민적 민주화 운동의 결정적 계기이면서 법적 기념일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날, 우리 사회가 일궈온 모든 발전과 진보, 그리고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되는 일이 숙명여대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어 이를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끄럽고 또 부끄럽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석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이 천일이 다 되도록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숙명여대를 포함한 국민들 모두는 2년 넘게 숙명여대가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 결과를 공개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숙명여대는, 그리고 장윤금 총장은 귀와 눈을 닫고 무려 2년 4개월째 28개월이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숙대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까? 국민의 진정 두렵지 않는 것입니까? 사립대학의 연구 부정행위 검증기간은 통상 5개월 정도입니다. 숙명여대는 의도적으로 심사를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숙명여대를 보십시오. 대학 본부 스스로가 만든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을 어기고 있습니다. 김건희라는 권력 앞에 침묵하는 총장의 비겁함에 숙명인들은 자긍심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국민들 역시 숙명여대의 침묵에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숙명여대의 주인은 총장이 아닌 학생입니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숙명인들의 청춘으로 쌓아올린 학교입니다. 숙명여대는 대한제국 황실이 설립한 최초의 민족 여성사학이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2년 연속 장윤금 총장에 대한 국정감사 출석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피성 해외 출장과 대학 기관 평가 인증을 사유로 고의적으로 출석을 회피했었습니다. 사회적 요구와 여론의 문매를 맞아 어쩔 수 없이 참석한 두 번의 국정감사에서도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자이자 지성인의 상징인 총장의 모습이 아닙니다. 국회에 대한 조롱과 국민에 대해 우롱을 일삼은 것입니다. 그러한 장윤금 총장은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의 자부심과 명예는 뒷전에 두고 개인의 명예만을 위해 총장직을 유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도 뻔뻔하게 숙명여대 총장은 연임에 도전하는 것은 명예로운 숙명인은 물론이고 국민 모두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저희 전국혁신당과 범학계 국민검진단은 국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장윤금 총장은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에 대한 방탄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에 대한 검증 결과를 조속히 국민 앞에 공개하십시오. 저희는 21대 국회에서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을 끝까지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